꿈의 교회와 월드비전, 국민일보와 시청자 방송이 지난 17일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을 갖고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질병 치료와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는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눔이라는 가치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됐다며 이번 협약 사업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오는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질병 치료, 교육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